자, 이제 이번에는 리브 부등식 활용. 자, 이거 이런 거야. f(x)에 대해서 f(x)가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 0보다 크거나 같대. 알겠지? f(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항상 성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생각해 봐. 이 f(x)의 무슨 값이? 이 f(x)의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맞아? 그치?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왜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러니까 이 fx의 최소값 구하려면 뭐 해야 돼? fx에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작은 값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에서 활용이 된다고 인정? 인정하죠? 막 힘내서 강의해야 되는데 힘드네. 뭐야?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하람아, 너는 쟤네들이랑 어울리기 싫어? 왜 항상 이렇게 혼자 앉아 있어? 이게 막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동우가 응? 응?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아. 동우? 동우 마음에 안 들지? 안 했어? 안 했어? 그거 아니야? 야, 니네 점심 먹으러 갈 때 하람이도 같이 가냐? 아니야, 하람이가 엄마랑 아니 집에 가서 먹어. 아, 너 집에 가서 먹어? 집에 가까워 여기서? 은수야, 너는 여기 학원 여학생 중에 걔 옆에가 있어? 어? 동호가 좋아요? 동호 좋아합니다. 핑크빛 기류가 흐르네. 자, 어제 되게 족같은 일이 있었던 거 알아? 내가 강사 25살 때부터 시작해갖고 몇 년 강의했어? 5년 했어, 5년. 그래서 강사 생활 5년 동안 제일 똑같은 일이 어제 벌어진 거야? 내가 요즘 뭐 하고 있어? 운동이요. 다이어트 하고 있지? 네. 내가 일주일 내내 다이어트 운동을 왔다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했거든? 어떤 날은 1시간 40분도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몸무게를 재는 날이야. 500g 쪘어. 야, 그지 같은 일이 어딨냐? 그래서 선생님 어저께 간헐적 단식을 했다. 알겠죠? 저녁에 집에서 한 끼 먹었는데 오늘 또 나와서 그지? 또 몸무게를 재봤어? 400g이 빠졌더라고. 근데 그 전주에 됐을 때가 85kg였거든. 근데 오늘 잰 게 85.1이었어. 100g이 더 나가네. 근데 똥 싸면 되잖아. 똥 싸고 제 무게야. 아, 진짜. 동아 너 몇 키로냐? 저 86, 80 좋았다. 네. 너 키 몇인데? 180. 제가 커 보여? 내가 커 보여? 쌤 커 보여. 쌤 커 보여. 네가 180.6이라고? 네. 그렇지, 내가 182니까. 단원이 키 몇이냐? 저 78이요. 몇 번째예요? 7명 중에? 네? 7명 중에 몇 번째야? 그럼 백설공주와 7단장이 있잖아. 178은 아래 동네 공기는 어떠냐? 여기서 두 번째로 갔네. 아, 진짜? 네. 미안하다. 저기 누구냐? 제 이름 뭐야? 윤재, 윤재 키멧이야? 윤재 아니냐? 근데 좀 모르겠어요. 너도 한 178 되는 것 같은데? 문제 70이에요? 아니야, 키가 이제 니네 성장하고 있잖아. 한 76이면 되겠네. 70 허리도 왜 이렇게. 아니 근데 니네 지금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단원이도 한 179 될 거야 이제. 반면에 현준이는 멈췄지? 성장이. 현준이 키 몇이야? 75? 찬일이는? 너도 한 180 되는 것 같은데? 76이요. 나 72. 그래? 넌 키 몇이에요? 168? 나 더 크다. 싫어.
은수야 넌 키 몇이야? 161? 자, 보자. 왜? 야, 남학생들. 내가 조언 하나 할 테니까 내 말 귀 기울여 들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키가 160 넘는다라고 하면 어? 꼭 제가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연애할 때 키 163이었는데 시기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156이야? 몰랐어 연애할 때. 어? 아니 뭐 휠도 있잖아. 아, 운동하시다도 꽤 커 보이더라고. 키 높이라는 걸 몰랐네. 선생님 결혼할 때 내 친구들이 우리 와이프 뭐 연예인인 줄 알았대. 너무 이뻐서. 진짜야 시댕아. 근데 여자는 아니 여자가 아니라 반려자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다. 알겠지?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상대방을 찾을 때 진짜 니네 성격 차이로 이혼한 사람 되게 많지? 아... 이해돼요. 아... 근데 진짜 우리 희 같은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죠. 맞춰가면서. 진짜요? 뭐 생각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진짜 그 진짜 멋 같은 성격 다 맞춰가면서 살고 있다. 진짜. 내 아우라에 성격 맞추겠니? 아씨. 내가 소리 지르면 진짜 무섭거든. 어제도 엄마랑 좀 한판 했는데 한판 때기보다는 되게 부드럽게 했는데 자꾸 내가 시우한테 화낸다고 자꾸 화 안 내거든. 내가 올해 시우한테 화 한 번 냈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두 번 냈거든. 내가 알거든. 우리 엄마가 막 향하지 막 잘해준다고 막 열받으면 이 쌍놈의 개새끼가 손주한테 막 이러거든. 나도 적어도 그렇게 나라거든. 그래놓고 내가 화낸 거 맞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또 막 딱 들잖아? 야, 그러면 그 정도 화도 안 내니? 막 이래 나 진짜. 이상한 거 내가 대화해보니까. 언니가 얘기가 났지? 언니가 얘기가 났냐? 얘기 아니가 부모 배 반려자는 성격 부모가 아니 언니가 하려고 까먹었다. 거기서 시작을 한 건데 모르겠어 뭔지.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내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돼.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 내가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주제를 까먹었잖아. 어떤 기분을 얻어야 되지? 음주 가문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가문은 아닌데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처럼. 알겠지?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빠진 게 지금 현재 이 상태니까 내가 초창기에는 거의 뭐 아인슈타인급 아니었겠어? 쟤 봐봐 지금 나를 거의 신격하고 나한테 기부하고 있잖아 이러면 막 이러면서. 자 이번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 얘들아 이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야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얘기해봐. 누가 해볼까? 체리니. 체리니 우리 위에서 힌트를 얻어 보세요. 아니 이 범위에서 이 새끼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체린아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해봐. 어떻게 하면 돼 체린이? 체린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연이 몰라요? 에 채연이 채연이 그렇지! 야 이 범위에서 이 새끼의 무슨 값이 최고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네. 이해돼 안 돼? 그러니 또 이 새끼 뭐 하면 돼? 이 새끼 최고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 새끼는 또 그래프 그려서 이해돼요? 그래프 그려서 이 범위 최고값 찾아서 하면 되겠지? 인정해 안 해? 네. 인정하지?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올엑스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요. 올엑스에 대해서 fx의 gx.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 새끼 그래프를 그리고 이 새끼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위에 있으면 되지? 맞아?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동일 x니까. 맞지? 그러니, 어? 아, 역시 우리 동 센스 있어. 네가 내 생각 써놓은 거야? 네. 너 이따가 저녁 8시에 선생님 친구랑 나이트 갈 거거든? 너도 와. 야, 부사 통과하지고 너 좀 친구인 줄 알아. 갈래? 네, 언제 가보겠어. 농담이에요. 무슨 이나이 나이트야. 자, 자, 보세요. 나 나이트 하니까 생각나는데 선생님 대학교 1학년이잖아. 지금 선생님 나이트 나이트라는 게 지금 이름은 클럽이야? 네. 알겠지? 그때는 클럽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나이트라는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이트를 갔는데 그 당시 내 여자친구가 의독증 환자야. 의심 야 심지어 나 학교도 못 가게 했어. 나 한 살 어렸는데 나 대학교인데 걔 고3이잖아. 와, 심지어 죽은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미친 새끼. 한 달 차인데. 쓰레기네, 어새끼. 이 로망이야. 우리 형이 그런. 그건 아니지. 야, 아무튼 봐봐. 다 깨라는데, 와, 이거 진짜 의독증 환자예요. 어? 일단, 나이트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잖아. 그리고 당연히 나이트를 간다 틀도 몰라야 돼. 아니면 죽으니까. 그지? 그래서 모든 거 다 비밀리에 다녔단 말이야? 어? 와, 그럼 나이트 가서 막 시장 놀고 있는데 웨이터가 갑자기 많이 보던 애를 끌고 오는 거야. 오! 완전 여자친구야. 잡으러 왔어, 시장. 같은 거 없어서. 그런데 그날 갈굼당하지 않아서 다행히. 내 친구가 이제 급하게 파통 왔잖아.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여자애가 와가지고 새판 부린 거 아니야. 내 친구가 갑자기 이런 쌍년 뭐야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야. 내가 이거 아싸 씨는 잘 됐다. 너 뭐라 그랬냐 미친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랬어 미친 씨 막 이러고 싸움이 막 붙어버린 거지. 됐어 있어 너랑 안 놀아 이 새끼 나와. 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누구한테 탁전이 한번 했지. 아, 그 친구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다들 되게 고맙다 그랬어. 자, 올엑스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y는 근데 기억나지?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이거잖아. 인정해야 해. 네. 이해되지? 네. 그러면 이 새끼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새끼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위에 있게끔 해주면 돼. 네. 이해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좀 다시 해봐. 이 새끼가 3차고 이 새끼가 2차고 동시에 그리는 역시 어렵다고. 이해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fx 죄다 넘겨. 죄다 넘겨서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네. 맞아? 그러면 이 새끼의 그래프는 그리기 쉽잖아. 이제 다 넘겨왔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 새끼의 무슨 값이? 다 넘겨서 최소 값이 뭐보다 커 나갔다? 뭐보다 커 나갔다 보시면 돼. 그리고 RPM은 다 넘겨서 풀 거야 아마. 알겠지? 다 넘겨서 풀 거야 이렇게. 여기 변수 껴있어도. 알겠지? 아까 우리 방정식 풀 때 막 K 같은 거 봤지? 그런 게 껴있어도 다 넘겨서 풀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풀 때도 있어. 누구는? 나는 이렇게 풀어 나는. 알겠지? 다 넘겨서 풀 때도 있고. 알겠어? 그래서 요 새끼는 또 어디까지 봐주는 거야? 1차 아니면 상수까지 봐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때는 왼쪽은 완전체여야 돼. 알겠어? 이쪽은 무슨 체? 완전. 지금 방정식이랑 똑같지? 지금 얘들아?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자, 그리고 만약에 2차의 개수가 문자면 이 방식으로 무조건 풀어줘야 돼.
알겠지? 2차 얘기 그가 문자면 왜 내가 이거 완전체라 그랬잖아. 이해 됐지? 네. 됐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풀 건데 이렇게도 좀 풀어줘 볼게. 알겠지? 네.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567번. 자, 올엑스에 대해서 무슨 x? 올엑스에 대해서 x 4승에 마이너스 4a 3승의 x 더하기 48이 양수래 얘들아. 이게 항상 48에 이게 알겠지? 어? 그럼 이거 넘겨서 풀어도 되기는 해. 근데 내가 RPM은 거의 다 이렇게 푼다 그랬지? 저렇게 풀어도 되거든. 자, 미분해봐. 4x3승에 마이너스 4a 3승 나와 안 나와? 그러면 A에서 부호변화 인정? 네. 그거밖에 안 일어나지? 왜 그러냐면 얘들아 4에 x-a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지? 네. 얘는 항상 양수야. 알겠어? 쟤는 항상 양수. 쟤 왜 항상 양수일까? 허근가지. 그렇지. 그렇게 판별식 써봐도 돼. 알겠지? 판별식 써보면 허근가지니까 붕 뜬다 이런 개념도 괜찮고, 쟤는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에 4분의 3 a 제곱이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를 쓸 수 있지? 이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다. 부호변화 안 준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부호변화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하니 얘가 최소가 되지? 이해 돼 안 돼? 그러니 이 새끼 여기다 a 집어넣어. a 4승에 마이너스 4a 4승 더하기 48.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0보다 크면 된다고. 이 범위에서 이 새끼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얼마? 3a 4승이야? 그럼 a 4승은 16보다 작다는 거 풀 수 있어 없어? 등수분해서 풀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저 어떻게 풀 수도 있어? 여기 내가 뭐라 그랬어? gx 1차까지 가능하다 그랬지? 맞니? 네. 1차까지 가능하다 그랬어. 자, 보세요. 그러면 x4승에 더하기 48이고 저 새끼가 4a 3승에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전범위에서 얘가 더 위에 있어라 이거지? 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저 새끼 그림 그리면 x4승 더하기 48은 이런 그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 돼? 네. 그리고 여기 1차네. 1차면 반드시 뭐라 그랬어? 반드시 지나는 점 또는 기울기 특징 잡으라 그랬어. 네. 그럼 이 새끼 원점 지나 안 지나? 원점 지나지? 그러니까 이 새끼 그지? 또는 이 새끼 보다 얘 내려와야지? 네. 이거 보다 올라가야지? 네. 잘 들어. 내가 왜 이쪽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냐면 기울기는 뭐는? 기울기는 항상 오른쪽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커지는 거야. 알겠지? 오른쪽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야. 항상 오른쪽 기준으로 살피라고 기울기는. 알겠어? 그래서 이 새끼가 원점을 지났는데 이 새끼가 지금 기울기잖아. 맞아 안 맞아? 기울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니까 이때 기울기 값보다 얘가 작으라고. 알겠어? 그리고 이때 기울기 값보다 오른쪽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보다 얘가 커지면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때와 이때 기울기를 내가 지금부터 구해볼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됐어 다시? 무슨 문제인지? 접선. 접선. 그렇지. 저렇게 대답 나오면 아주 좋은 거야. 어? 대답 해야 돼. 계속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알겠지?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알고 빨리빨리 접근을 하지. 그럼 뭘 하나? 그렇지. 저렇게 대답을 해야 돼. 아주 좋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T죠. 그러면 일단 T4승 더하기 48 인정? 네. 이게 4A3승 T 됐어? 11 T 놓고 집어넣은 거지? 맞죠? 집어넣은 거잖아. 그 다음에 뭐해? 미분 4T3승 그 다음에 얼마? 4T3승 미분하면 4A3승? 인정? 그럼 T는 뭐 A 인정해?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거 얼마? 4A4승이지? 네. 넘어오면 A4승이니까 그러니까 A4승은 얼마? 16. 따라서 A는 뭐 나와? 꿀마 2 나오지? 네. 인정이 안 해? 네. 그죠? 그럼 이때 기울기 얼마? 여기다 2쳐 넣으면? 2쳐 넣으면 얼마? 32? 네. 이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2 그러면? 네. 대칭형이니까. 그럼 이때 기울기 4A3승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얘보다 내려오고 얘보다 크면 된다고. 누가? 4A3승이.
그래서 상해의 3승이 마이너스 32보다 크고 32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돼. 직선으로. 알겠어? 물론 아깝게 더 편해. 알겠냐 모르겠냐. 근데 이렇게만 풀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자꾸. 알겠니? 네. 되지? 네. 선생님이 미적. 알겠어? 학통. 수학 1, 2. 아니지, 인으로 되겠네. 수학 1, 2. 수학 1, 수학 2. 기계. 학통. 미적. 다섯 개 중에 뭘 제일 잘할 것 같아? 기계. 다 잘해,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전국 최강이다. 이렇게 쓰면 니네가 나중에 고3 돼가지고 스타 강사 인강 듣고 나하고 비교해봐. 알겠지? 내가 쫄리면 들으라는 소리 안 해. 그렇지 않겠어? 비교당할 텐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들어보라고. 내가 훨씬 낫다니까. 내가 쫄리면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우리 어디 인강 안 들어. 초반에 존나 듣다가. 왜 웃어?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3 되면은 내가 대치동 이상의 실력, 내가 우리나라 스타 강사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강료 인상을 하겠다. 알겠지? 알았어, 잘 믿었어. 자, 자, 570번 몇 번? 570번. 자, 3x4승에 4A의 3승이야. 3X4승에 4A의 3승. 이 새끼가 4X3승이야. 4X3승에 3A의 4승. 이 새끼가 뭐하래? 성립하래요. 알겠어? 오렉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다 왼쪽으로 넘겨? 어? 다 왼쪽으로 넘겨. 자, 3X4승에 더하기. 빼기야, 빼기. 빼기 4x3승 더하기 4a3승 마이너스 3a4승. 이해해? 안 해? 다 넘겼지? 다 넘겨서 푼다 했잖아. 그죠? 이게 5x에서 성립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전범위에서 이 새끼 무슨 값이? 최소값이. 그렇지.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저 최소값 구하려면 채우나 뭐 해야 돼? 그려야지. 그죠? 그리려면 뭐 해야 돼? 미분 쳐야지. 12x 3승에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돼요? 네. 맞죠? 그러면 0하고 1 맞아? 네. 인정해? 짜란짜란 감소하다가 찍고 감소하니 여기서 최소 맞아요? 네. 인정해야 하네요. 그래서 1러 1르면 3 마이너스 4 더하기 4의 3승 마이너스 3의 4승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씩 풀면 A범이 나오지? 네. 저 부분씩 풀 수 있어? 4a의 3승 마이너스 3a의 4승 마이너스 4a의 3승 더하기 1이 0으로 작거나 같다 얘들아. 네. 인수분해 3 마이너스 4 빵빵 1이야. 네. 1로 하면 자 누르면 3이죠. 3이죠.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0이야. 네. 다시 1 들어가면 0 나오네. 그죠? 네. 3이지 3이지 2지 2지 마이너스 1이지. 0이죠. 1이죠. 그렇지. 1이지, 0이지. 네. 얘는 얘 항상 양수지? 네. 그죠? 그러니 쟤는 a-1의 뭐? 제곱. 제곱에다가 뭐? 3x제곱. 3a제곱. 3a제곱. 2a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항상 허공 같지? 네. 0으로 잡고 나왔다네? 그럼 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네? 맞아? 그러네. 오, 알겠어? 네. 얘 되지? 왜냐면 이게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얘는 항상 0보다 크다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A 하나밖에 없네. 네. 이해돼? 알겠어? 다르게 풀어보자. 3x 4승에 마이너스 4x 3승에 얼마? 3a 4승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여기 상수 맞아요? 여기 상수 맞지? 네. 인정해? 네. 됐지? 그러면 누가? 전범위에서 이 새끼의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지.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그런데 이 새끼의 특색 있는 함수 맞아 안 맞아?
0하고 3분의 4 얘들아.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3중분이고 이렇게 올라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이거 아까 몇 대 몇이라고? 3대 1. 그럼 1 보여? 보이냐고? 보여요. 또 했잖아. 여기 3분의 3, 여기 3분의 1 하면 3대 1 맞잖아. 인정이 안 해? 네. 인정하지? 실제로 여기 1이 없잖아 보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죠? 그럼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네. 맞죠? 얘는 어디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어야 되네? 네. 인정이 안 해? 네요. 인정하지. 그럼 3a 4승 마이너스 4a 3승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특색 있는 함수였어.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럼 그냥 뭐가 되냐 하나 2분의 1하고 1인가? 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이네? 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고 뭐보다 크거나 같대?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형이 여기 있어? 네 맞지? 그럼 그림은 이번엔 이렇게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최소값이네? 네 그죠?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지 돼요 안 돼요? 네. 집에 가서 뭐 해놓고 풀어? 몇 가지 다 남겨놓고 얘만 놓고 풀어봐 네 알겠지? 네 어? 끝나가네? 와 이제 4시간만 더 하면 돼 집에 갈 수 있어 오. 자 유형 6번 꼬 방금 자 유형 7번 574번 설명했던 거야 자 이번엔 닫힌 구간이래 알겠죠? X3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 이 새끼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래 이게 항상 성립하래 또 어떻게 하면 돼? 이 구간에서 이 새끼의 최소값이 이 새끼 아니지 아니지 이 새끼의 그래프가 이 새끼 그래프보다 위에 그려지면 된다고 맞죠? 어 근데 3차 2차 못 그린다 그래서 내가 넘겨 넘기면 x3승 마이너스 죽어? 네. 맞아요? 마이너스 3x야? 더하기 1 더하기 k 다 넘겨서 풀면 된다 했어? 네. 그래서 미분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3 인정? 네.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네. 짜란 짜란 증가 감소 증가 됐어요? 네. 0하고 2래매 네. 0은 어디야? 요 가운데네? 맞지? 네. 그 다음에 2는 어디야? 2는? 오른쪽에 2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2대 1이지? 그럼 얘가 2네 실제로 그냥? 네 이해되지? 어 얘가 2야 그럼 0에서 2까지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지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럼 최소값이 뭐일 때야? 1일 때지? 네 자 그래서 1는 게 얼마? 1는 게 1 넣어봐 1 빼기 K 3 더하기 1 더하기 K지 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겠니? 네. 금방금방. 자, 57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함수 fx는, 함수 fx는 5x 몇 수? 3승 마이너스 10x 제곱에 더하기 k. 인정. gx는 5x 제곱. 5x 제곱 더하기 맞아요 x가 5보다 크고 0보다 크고 3보다 작대 맞죠?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래 그거지? 네 맞죠? k 범위 구하기가 또 이거잖아 이거 fx가 gx보다 커 이거지 이거? 네 맞냐? 네 요 범위에서 하는 걸 범위 다 넘기면 되지? 네. 5x 3승에 마이너스 15x 제곱이야? 네. 특별한 그래프니까, 이거는 요렇게 풀자, 바로. 네. 알겠죠? 또 5로 묶어내면 0하고 3이야? 네. 이렇게 되네. 여기는 얼마? 여기는 2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네. 5x야? 0하고 3 사이네? 그럼 0은 여기, 뭐야? 장난해? 여기 2지, 그냥? 네. 맞아, 2.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8, 5, 40. 맞아? 나 생각해보면 60이야? 120? 맞죠? 네.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려지지? 그러면 2-k가 여기다 작으면 되지? 네. 인정해야 돼. 네. 알겠어요? 네.